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진료차 저희를 찾는 경우에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이가 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고요. 치료가 가능하다면 아이가 과연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갖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게 질문 때문에 저를 찾기보다는 지금 알려드릴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시면 자신의 아이의 증세와 개월수 이걸 판단 적용하시면 치료 가능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치료를 진행하면서 아주 러프하게 이 아이들의 대략 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내부 통계들을 갖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아닐 거다를 갖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으면 가능성대로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퍼센테이지를 갖다 그대로 공개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폐 발달장애 치료율 얼마인가요?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부제로는 우리 아이 자폐 치료 가능할까요?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놨어요. 부모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치료율의 산정 기준을 갖다 먼저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치료율이라는 거는 이제 완치율이라고도 저는 표현했는데 제가 자폐 치료에 대한 완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강의했던 강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자폐 치료율, 여기서 말하는 치료율 회복 기준은 정상 범위를 회복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폐 진단을 벗어나기에 성공한 것. 즉 의사들이 열이면 10명이 다 봤을 때 얘는 자폐냐 아니냐 진단을 해보면 검사를 해보고 진단하면 자폐는 아니다. 자폐를 진단을 벗어났다. 자폐라고 진단하기에는 여건 자체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폐 진단을 벗어난 상태를 저는 여기서 정상 범위로 회복된 것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폐 치료를 산정할 때 저희가 대상에서 뺀 아이들이 있어요. 지적장애, 또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아동은 통계에서 제외를 했어요. 이런 제가 그 자폐를 치료한다, 완치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모든 뜬금없이 제가 자폐가 치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에서 자꾸 강의해서 얘기하지만 지적장애, 태어날 때부터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든지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뇌 피질의 손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완치가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서 아이가 이러한 병력이 있거나 이러한 것이 의심되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수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보지 않고 지적장애나 신경학적 결손에서 유발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군이기 때문에 배제를 해버립니다. 순수한 자폐 안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적절한 치료 환경인 경우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동의 육아 방치 또는 사회성 자극이 부재한 가정환경.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치료할 때 한방 치료나 비타민 미네랄 요법을 통해서 면역 요법을 통해서 아이의 뇌를 갖다가 면역을 정상화 시킨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될 게 감각 치료와 더불어 아이의 사회성 자극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교육 과정들이 거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 환경 자체가 적절하고 그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아이에게 사회성 자극을 줄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죠. 그런데 아이가 사실상 방치된 아들도 있어요. 제가 치료를 받으러 온 아이들이라고 해서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다 케어되는 상태 아닙니다. 그냥 센터에 맡기다시피 하면서 방치된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를 얘기하긴 그렇고. 자, 이런 케이스들은 그 아이가 치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한방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좋게 해봤자 치료하다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연구 논문에서도 부모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플로어타임을 할 수 있는 가정환경 그런 열의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렇게 적절한 치료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적절한 치료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하고 나서 치료가 안 된다. 이런 거는 통계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기준에서 신경학적 결손이 없고 적절한 가정 환경을 가진 아이들이 자폐 진단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범위로 돼 갖고 학교를 갔다 일반 아동과 갈 수 있게 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갖다 저희들이 자폐 치료율이라고 산정을 했어요. 그럼 과연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치료율을 갖다 보일 것인가? 이거 다음 이렇게 보여져 있어요. 크게 이제 60개월 미만하고 60개월 이상으로 구별했습니다. 60개월이라는 개월 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저희들의 치료율이 좋게 나타나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그 경험적인 기준치가 저희들한테서는 60개월이에요. 이게 나중에 되면 뭐 재치료술이 발달이 되고 그러면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은 뭐 없진 않겠지만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내부 통계는 그렇습니다. 전에 60개월이 기준으로 해서 치료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60개월 미만의 치료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요. 12개월 미만, 12개월 미만에 오는 애들 있습니다.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때쯤에 아이가 퇴행하는 걸 알아갖고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이런 경우는 그 정상 범주로 가는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았는데 거의, 그러니까 제 생각에 3, 4개월 정도면 거의 그 정상 범위로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또래 아이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치료율 90% 이상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그냥 제가 합리적으로 숫자를 갖다 좀 최저치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이때는 여지껏 치료했을 때 치료가 실패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 이상이 아니라 95%, 98%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이게 보통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퇴행을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 와서 한다면 퇴행하는 초기에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요때 오는 아이들이면 이제 퇴행을 하고 나서 몇 개월, 3, 4개월 정도 정체, 퇴행 기간이 있던 아이예요. 뇌 손상이 부분적으로 있는 아이들이죠. 이런 기간은 정상 범주로 가는데 치료 기간이 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잡습니다. 이거 제가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아시냐면 저 그 영상에서 유민이 사례 보시면 알아요. 제가 치료를 갖다가 하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유민이 영상도 첫 미팅 때 얘기를 하면 거 보면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를 갖다 해요. 이런 그 자료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민이가 15개월에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개월 지난 현재 거의 정상 범주로 됐죠. 대략 어쨌든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되면 치료기간이 쑥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3개월은 거의 더 넘어 걸려요. 한 5,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리는 걸로 보고요. 치료율도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약간 한 85% 정도 이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도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수치를 갖다 그냥 최저치로 조정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지 이때 치료를 해서 그 실패한 사례도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기간에는 거의 다 좋아졌었어요. 자, 18개월에서 24개월 가면 이미 보세요. 퇴행이 1년 정도 진행이 된 거거든요. 뇌손상이 1년 가까이 진행되거나 1년이 넘어 진행된 애들이 있어요. 빠른 퇴행을 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치료기간이 이제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6개월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경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료율은 한 80, 그래도 80% 이상 봅니다. 예? 또래 수준으로까지 회복이 되는데 한 80% 정도까지 가는 게 80% 정도의 아이들이 또래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고 20% 아이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치료 기간은 12개월까지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4개월에서 36개월 되기 시작하면 저는 사실 24개월까지가 진정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24개월 이내에 오면 애가 뭐 하루하루 치료하면서 확확 달라지거든요. 확확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것도 80% 이상이라고 봤지만 제 심적으로는 뭐 이때 안 되면 80, 90% 뭐 거의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깔려 있고요.
자, 24개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치료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오면 보세요. 퇴행이 느리게 해도 1년이고 길게 했으면 2년이거든요. 뇌 손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는 짧게 잡으면 6개월이지만 대체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봐야 됩니다. 대체로 치료 경과가 매우 좋은 아이들이 12개월 정도 걸리면 정상 범주로 가고요. 보통은 한 16개월 정도까지 봐야 되고 많이 긴 애들은 이걸 넘어가기도 합니다. 대략 치료율은 70% 이상을 갖다 볼 수 있어요. 예? 거의래도 거의 느리지만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조기 퇴행한 일부 아이들, 조기 퇴행을 하거나 지적인 손상, 대뇌 피질까지 손상이 간 일부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빠르게 퇴행 속도가, 지금 뇌 손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일부 아이들이 치료가 안 되고 약간의 호전에 멈추게 됩니다. 이게 70% 정도 볼 수 있어요. 자, 36개월에서 48개월 정도 되면 상당히 퇴행이 진행된 거죠. 이때 되면 1년 반 만에 치료가 끝난다 이러면 엄청나게 좋은 거고요. 24개월까지는 틀림없이 다 잡아야 돼요. 좋아지는 아이들도 이 정도 잡아야 되고 치료율은 한 65% 정도 보시면 돼요. 예? 보시게 됩니다. 자, 48개월에서 60개월 사이 이러면 이때 되면 치료율도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상 만 4세가 넘어가면 치료기간도 18개월은 넘어가요. 이거 거의 24개월 넘어가서 2년에서 3년 정도 보시면 돼요. 2년에서 3년 정도 보셨을 때 치료에 성공을 하시려면 요 정도 기간이 걸려야 치료에 성공한다고 보여지고요. 치료율은 한 55% 정도 이상이 됩니다. 물론 빨리 되는 애들도 있지만 대략적인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만 4세가 넘어가면 치료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제 자신의 아이가 이 치료 성공하는 경우에 속할지 아니면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에 속할지 어느 정도 가늠하는 기준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느린 퇴행과 언어 사용력 두 가지가 다 가깝게 되려면 여기 성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린 퇴행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한 6개월 뭐 돌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돌 지나면서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느린 퇴행이에요. 돌을 전후로 해서 퇴행한 경우들. 이런 경우는 언어까지도 출현한 경우가 있거든요. 언어를. 이렇게 된 게 느린 퇴행이고 조기 퇴행이라는 건 애초에 애가 다른 애들보다 빠르거나 다른 애들하고 같은 수준에 발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기 퇴행한 애들은 한 3개월 정도부터 막 늦거든요. 이런 애들이 조기 퇴행인데 이 조기 퇴행한 경우들은 뇌 손상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사용력이 있었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은 12개월, 13개월, 14개월 이때 퇴행하면서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하다 말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어가 출현했던 아이들은 언어 사용을 해낼 수 있는 뇌신경 메커니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치료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느린 퇴행을 하면서 언어 사용을 하고 있다. 지금 과거에 사용했거나 지금 사용한 사용력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아까 개월수에서 치료 성공률이 높은 쪽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개월수가 요 60개월 미만인데 느린 퇴행을 했었고 언어 사용력을 하였어. 지금도 말을 사용해? 그러면 치료 가능성 굉장히 높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기 퇴행을 했다. 근데 몰입장애가 심하다. 몰입장애가 무엇인지는 제가 그 강의에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자폐에 대한 이해편, 치료편에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애가 말을 갖다가 출현, 무발화로 언어 출현력이 없다. 이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지적인 손상이 있는 아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좋아지긴 좋아져요. 좋아지긴 좋아지지만 완치 가능성. 완전히 정상아동이 돼서 일반 학교를 가고 막 이럴 확률은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얘가 떨어진다고 해서 치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좋아는 줘요. 좋아는 줘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아주 일반적인 아동 수준으로까지 회복되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좀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면 야 어느 정도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나마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느린 퇴행을 하고 언어 사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자, 6개월 이상이 된 아이들의 치료열 이러면 이건 좀 심각해져요. 이제 이 경우가 되면 거의 이제 치료율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구별을 해서 봐야 돼요. 어떤 치료가 가능한 아이들은 그 명확한 특성을 갖습니다. 60개월이 넘었다. 지금 만 5세가 넘었는데 애가 빠른 퇴행을 했거나 무발하거나 지적 손상이 있거나 이게 다 결합이 돼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상 범위로 회복될 수 있는 애들은 10% 미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아이인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가 10% 미만 그게 잡아 10% 20% 정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평생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뭐 그래도 일반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생활을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요. 아이가 말도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지시 수행도 하고 간단한 작업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로 굉장히 완만한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로까지는 치료가 되지만 그건 늦게라도 됩니다. 늦게라도 돼요. 제가 이런 아이들은 어떤 기준이냐면 제 치료 사례 중에 그 진호 있어요. 진호 6개월 정도의 치료 경과를 갖다가 올린 아이들이 있는데 진호하고 첫 미팅할 때의 그 이야기가 올라가 있어요. 이 아이는 정상 범위로 가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한 아이거든요. 예? 얘는 바라도 하고 하지만 지적 손상이 진행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지만 제가 거기서 얘기합니다. 아이가 대화도 하고 엄마하고 대화도 하고 일반적인 간단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그건 가능해요. 이런 경우도. 근데 이제 보세요. 60개월 이상인 아이들 중에 얘가 느린 퇴행을 했어. 뭐 12개월까지는 괜찮다가 12개월 넘어가면서 퇴행했다거나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기들은 이런 경우는 그래도 치료가 돼요. 예. 정상 범주로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치료가 됩니다. 치료 기간은 대략 18개월에서 36개월 잡으면 되고요. 치료율은 제가 봤을 때 50% 이상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강의에서 얘기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 이후에도 치료에도 호전이 가능하죠. 자,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저희들 내부에서 치료율이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높은 치료율이에요. 굉장히 높은 치료율이거든요. 자연 치료율을 갖다 한 10% 정도를 갖다 생각한다 했을 때 지금 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그 치료율을 갖다 추정하면 제가 논문을 작업하는데 그 논문 작업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는 한 60% 정도예요. 60%. 60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꾸준히 치료했을 때 정상 범위로 회복이 돼서 자폐를 벗어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한 60% 정도를 갖다가 논문에서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치, 예상치가. 이게 굉장히 높은 치료율이에요. 굉장히 높은 치료율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을 거고요. 또 욕하는 사람은 또 욕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치료를 갖다가 해온 지가 상당한 기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하던 치료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하고 같이 하는 치료사 선생님들 학교에서 자폐가 치료되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자신이 치료하면서 애들이 치료가 다 되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하는 선생님들은 자신의 손을 거쳐서 자폐를 벗어난 아이들을 갖다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폐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스로 경험한 자만이 믿을 수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자신의 아이가 치료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